안녕하십니까? 한 달에 한 번 국가보훈처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월간 국가보훈처입니다. 놓쳐서는 안 될 다양한 정책과 소식들,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보훈처는 호국보훈의 달과 창설 60주년을 맞아 국민들의 보훈에 대한 인식을 조사해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9세 이하의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83.5%가 보훈이 필요한 것, 76.7%는 긍정적인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응답자의 87% 이상이 보훈의 대상이 되는 국가와 사회를 위한 희생과 헌신으로 독립운동과 6.25 참전 등의 국가 수호 활동을 꼽았고 75.8%가 민주화 운동이라고 답했습니다. 아울러 응답자 다수가 보훈 의식이 높으면 애국심과 국가에 대한 자긍심이 커지고 사회 참여 의식과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이 강해질 거라고 답했습니다. 보훈처는 이번 조사가 보훈에 대한 국민의 여론을 수렴한 점에서 의미가 있었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60년간의 보훈을 성찰하고 미래 보훈을 구상해 든든한 보훈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 제22회 보훈문화상 후보자 추천 접수가 지난 7월 6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올해로 22회째를 맞는 보훈문화상은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분들을 예우하고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한 개인과 단체를 시상하는 상입니다. 오는 9월 3일까지 후보자 추천을 받은 후 검증 과정을 거쳐 11월에 최종 수상자가 발표됩니다. 본인 외 누구나 제한 없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추천 서식은 나라사랑 배움터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7월 16일 마산의료원에서는 제1기 우수보훈위탁병원 인증 현판식이 개최됐습니다. 지난 7월 16일 마산의료원에서는 제1기 우수보훈위탁병원 인증 현판식이 개최됐습니다. 최초로 우수보훈위탁병원 인증제를 시행하기 위해서 의료서비스와 진료 적정성, 이용자 만족도 등 9개 평가 기준에 따라 1, 2차 평가를 한 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권역별로 11개의 우수의료기관을 최종 선정했습니다. 보훈처는 국가보훈대상자의 고령화에 맞춰서 보훈대상자가 근거리에서 병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2022년까지 보훈위탁병원을 640개로 확대하는 든든한 보훈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9일 국가보훈처장은 6.25 전쟁 영웅 고 김재현 철도기관사 유족의 자택에 국가유공자 명패를 달아드렸습니다. 김재현 기관사는 6.25 전쟁 당시 북한군에 포위된 미군 사단장 윌리엄 딘 소장의 구출작전에서 적진의 침투에 총상을 입고 전사했습니다. 김재현 기관사와 함께 철도 종사자로 6.25 전쟁에 참전한 분들은 19,300여 명이고 이 중 287명이 전사했습니다. 보훈처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전몰 순직군경 등 유족 약 22만여 명에게 국가유공자 명패를 달아드릴 예정입니다. 유엔 참전용사 후손과 국내 대학생이 참여하는 2021년 유엔 참전용사 후손 평화 캠프가 지난 7월 19일부터 30일까지 개최됐습니다. 지난 2009년 시작해 올해 12번째로 진행된 이번 평화 캠프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합해 진행됐습니다. 발대식과 이야기 콘서트, 평화 여행기, 해단식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참가자들은 평화의 가치를 되새기고 유엔 참전 용사의 고귀한 희생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지난 7월 21일 산림청과 함께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전국 10개 국립묘지의 산림을 보훈의 숲으로 만들기 위해 국가보훈정책과 산림정책에 대한 협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산림경영대행과 도시숲 조성 활성화, 산림재해 예방사업, 산림치유사업 등이 공동 추진될 계획입니다. 국가보훈처는 올해 유엔군 참전의 날을 맞아 오프라인 기념식 대신 온라인 홍보활동을 펼쳤습니다. 6.25 전쟁 유엔 참전국과 참전용사의 희생과 공헌을 기억하고 감사하기 위해
1953년 정전협정이 체결된 7월 27일을 법정기념일인 유엔군 참전의 날로 제정했습니다. 기념식은 정전 60주년이던 2013년부터 매년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진행돼 왔습니다. 올해도 당초 22개 유엔 참전국 대사와 후손, 주한미군 장병 등을 초청해 행사를 준비했지만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기념식을 취소했습니다.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를 통해 국민들에게 유엔군 참전의 날의 의미와 가치를 알렸습니다. TV 나라사랑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 중인 전우찾기 프로젝트 보고 싶다 전우야가 올해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고 싶다 전우야는 참전용사들의 전쟁 경험담과 함께 찾고 싶은 전우에 대한 사연을 영상을 통해 소개하는 콘텐츠로 6.25 참전용사와 월남 참전용사까지 범위를 확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영상 제작에 참여를 원하거나 사연에 소개된 전우에 대해 알고 계신 경우에는 국가보훈처 대변인실 044-202-5092로 전화 주시거나 안내되는 이메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우찾기 프로젝트 보고 싶다 전우야에 보훈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국가보훈처의 다양한 소식을 한 데 모아 전해드리는 월간 국가보훈처. 지금까지 2021년 8월호 함께 하셨는데요.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더 편리하게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달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보훈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